망고도 내가 낀 거야. 이네요? 이렇게 물어. 단점은 너무 친구 같아서. 현재 두 사람 직업. 하나, 둘, 셋, 세 글자디. 아. 하나, 둘, 셋. 잘 맞다. 좋은 점은. 아니! 근데 딱 봤는데 잘생긴 거야. 박서준이었어요. 5월, 6월쯤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이 뭔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와, 이거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진짜. 현타 개운다 지금. 우유 커플이라서 젖소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 좋습니다. 좋아. 이쁘죠. 50가지 질문. 그건 100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50가지 질문에 답하기. 두둥. 근데 이게 질문을 연결을 내가 순서대로 잘 못해가지고. 응.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볼게. 응. 오,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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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친다. 그 맛있겠다, 바꿔 먹자. 첫 만남 썰. 첫 만남 어떻게 됐나요? 그날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유미랑 술을 막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 DM이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잘생긴 거야. 뭐지? 이러면서 프로필을 클릭해서 들어가 봤지. 내 스타일. DM이 왔어요. 누나 예뻐요. 라고 왔어요. 누나 예뻐요. 뭔가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였다. 그래서 좀 불안함이 있었다. 나는 연하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연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케이. 하여튼 누나 예뻐요에 제가 넘어가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 잘생긴 프로필 사진은 박서준이었어요. 내가 말할게. 내가 박서준을 안 닮아. 박서준 닮을 리도 없고. 그냥 보통 그냥 사람들이 보면 여자 남자 다 따라서 그냥 연예인 잘생기고 예쁘면 그냥 잘생기고 예뻐서 프로필 사진 많아. 멋진 모습을 담긴 그거 사진을 프로필에 해놨을 뿐이야. 사귀게 된 날 어떻게 됐죠? 사귀게 된 날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첫 만남을 제가 이제 유진이한테 DM을 보내서 어찌어찌 하다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다음날도 제가 보자에서 봤고 그 다음날도 보자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솔직히 뭐 보통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느껴지 그 사람도 나도 좋아하지만 그 사람도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는 마음이 생기면 안정적으로 이제 고백이 반칙하거든요. 고백한 스타일인데 거의 사귀는 것처럼 매일 보기. 보통 남자들이 고백하듯이 꽃이랑 꽃 사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거 좀 치워주세요. 다음 불편해요. 질문. 4번 질문. 결혼하시게 되면 내년 언제쯤일까요? 5월, 6월쯤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빠가지고 식장도 예약을 못했고. 맞아요. 천천히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며칠인가요? 4월 10일 기준으로 302. 302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 주 금요일로 올라갈 거거든. 그럼 언제지? 다음 주 금요일이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4월 10일 기준으로 301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날 기준으로 얘기해줘. 그날 정확하게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날 올라갈 거야 금요일날.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4월 10일 기준으로 301이라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다들 이해하셔. 그럼 5일 뒤잖아 가면 307일이잖아 유진아. 4월 15일. 응. 4월 15일 기준으로 며칠이야? 그러면은 302일이었으니까 플러스 5일 하면 되잖아. 307일이잖아 그러면. 307일입니다. 여기 그냥 일부러 바보인 척을 하는 거야. 바보야? 5번 끝. 아 진짜 아프다. 쏘리 안날려줘. 자기가 먼저 때렸잖아. 아, 왜 그렇게 뭐라 해 나한테 아까부터. 두둥. 미안하다 해. 미안. 두둥. 두둥. 6번 질문. 닉님 리본 씨가 우주형 신체 스펙이랑 남친 자리 남았는지에 대해서 나도 사랑해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 우주형 키랑 몸무게를 좀 알려주세요. 키는 176. 딱 진짜 거짓말 안 합니다. 175점 뽑아. 유진아 좀. 176에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72kg. 오.
쪘네요 다리? 찐게 근육이 쪘다고 해주실래요? 아 근육이 찌셨구나. 다음 질문.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 그리고 커피 맛집을 추천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저도 부산 사람이고 유진이 대구 사람인데 유진이 처음 만날 때 유진이 대구 토박이라고 해서 아 이제 유진이를 만나면 잘 알겠다 이런 데를 해서 좀 살짝 기대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몰라. 아니에요 저... 내가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커피는 건 모를 수 있는데. 아니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아예 모른다. 그냥 우리가 갔던 데 중에 제일 맛있는 거랑 제일 기억에 남는 커피집을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건 좋은 생각. 저는 제일 맛있었던 데가 거기였어. 우리 엄마 신세계 백화점에 지하 1층에 가보시면은 도넛이랑 커피를 같이 파는 카페가 있어요. 크림이 올라가는 커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최근에 그 내 거 말하는 거야? 네. 거기 엄청 유명해. 아 그 이름 뭐고? 얘기다 얘기다. 하프 커피. 어? 하프. 하프 커피. 오케이. 하프 커피. 대구 신세계 백화점에 하프 커피의 그 시그니처 메뉴. 그거 먹는데 무슨 라떼? 무슨 라떼인데 위에 이제 크림 올라가 있거든요. 현재 두 사람 직업은 어떻게 되죠?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방구는 텄는지 방구를 트다 못해서 그냥 제 허벅지에 자기 똥꼬를 붙인 다음에 허벅지에 유진아, 똥꼬라는 표현은 좀 심하잖아. 제 허벅지에 자기 항문을 댄 다음에 방구를 껴요. 그러니까 허벅지 살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 방구를 끼기 때문에 유진아 좀 되게 나를 왜 이렇게 까내리는데 그리고 그때 그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때 그만해 좀 이제는. 어! KTX 얘기해도 돼?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잖아. KTX 가지마. 왜 이거 재밌잖아. 아 하든지 서울에 이제 비행 시간 촬영을 갔었는데 KTX에 앞뒤로 뒤에는 이제 술 주정뱅이가 타고 앞에는 술 먹었는지 좀 냄새나는 사람이 탔어. 술 앞뒤로 난리였지. 앞뒤로 냄새가 냄새가 난리였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재밌게 이제 연차를 보면서 가고 있었지. 갑자기 저 진짜 개썩은 내가 나는 거야 진짜. 방 꼈어? 이러니 갑자기 얘가 어디서 썩은 데 나? 이러면서 뒤에 사람이 꼈는가 봐. 그러고 나서 향수를 칙칙 이렇게 뿌렸어. 한 시간 뒤인가? 어디서 똑같은 방구 냄새가 나는데 그것보다 한 2분의 1쯤 농도가 더 덜한 그런 방구 냄새가 나길래 또 방구 냄새 났다 이러니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 한 시간 전 방구 냄새랑 결이 비슷한 방구 냄새인 거야. 근데 갑자기 니나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사실 아까 그 방구도 내가 낀 거야. 그때 유진이가 내를 보는 눈빛이 진짜 배신당한 맞아. 완전 배신당한 표정이었어. 그래서 방구는 텄다. 다음은 서로 이름 말고 부르는 애칭 있나요? 너는 똥꼬레미. 똥꼬레미라고 불러요. 똥꼬레미야. 똥꼬레미야. 나는 자기야 이러잖아. 응. 야 서구주 이러잖아 맨날. 거짓말은 치지 마. 잘못했을 때 야 서구주 하고. 아니요 평소 그냥 야 그냥.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유진이는 B형. 우주는? O야. 이네 혈액형 모르나? O형 맞아. 짜증난다 진짜 안 할래! 니는 그렇게 확신이 없나? 난 니가 B형 이랬다가 니 내가 B형이라 생각 이랬으면 뭔 정신치 이렇게 넘어갔어. 니는 확신이 없는 거다 내 혈액형에. 아 그렇게 정착하니까 그렇지 내가 틀린 줄 알고. 야 만약에 니 생일에 내가 거짓말 내 생일 똑바로 해오고 있어. 응? 근데 생일이 다른 날이라 말해. 혈액형은 그래 말이 안 되잖아. 혈액형 어떻게 매일 바뀌냐. 자기가 잘못한 거 맞아. 그냥 인정해 잘못해. 미안. 오케이. 가스라이팅이야. 노노. 두 분 중에 질투가 더 많은 사람은? 근데 우주. 제가 참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질투 없는 척 하려고 했는데 없는 척 엄청 많이 해요.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돈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한 통장에 돈을 모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은 그냥 따로 관리하고 있다 보면 각자 살아온 것 살아온 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앞으로는 같이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한 통장에 모아서 적금 빠지게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결혼은 뭔가 탕하고 보이면서 기신하면서 막 종이 울리면서 막 그런 느낌이라고들 말을 하던데 사실은 뭔가 되게 빨리 진행되는 게 운명이 아니었을까.
우리 되게 속사포처럼 운명처럼 빨리 진행됐거든요. 그니까 그게 탁 하고 그 느낌 들어서 속사포처럼 난 된 건데 난. 아 그래? 나는 운명적으로 딱... 느꼈고 유진이는 그냥 이래 이래 뭐 하다 보니까 됐다. 다음 집안일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서로 도와가는 편인데 제가 음식을 하면 우주가 설거지를 하고 제가 빨래를 하면 우주가 빨래를 개고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은 우주가 쓰레기를 비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십니다. 다음 질문. 20일. 아, 다음 질문. 결혼 장려를 하시는 20일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시 나도 전 다음 질문이야. 아. 하나, 둘, 셋. 다음 질문. 이거를 써야 되겠지? 알겠어. 결혼 장려하시는지 전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나는 유진이 좋아. 같은 사람이면 나는 유진이 사람을 만나서 장려하는 것 같아. 저도요. 하나 둘 셋. 다음 질문. 아 우주 머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주 머리는 어떻게 미용실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하시는 거죠? 생머리라서 붙는 머리인데 펌을 앞머리만 했어요. 볼륨 펌을 앞머리만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게 하고 다닌다. 다음 질문! 요리를 따로 배우셔서 척척 잘 하시는 건가요? 너무 부러워요. 아빠한테 배운 것도 있고 엄마한테 배운 것도 있는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갈고 닦으면서 스스로 조금 익힌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엄마랑 같이 서로 요리해주고 먹으면서 피드백도 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요리가 늘지 않았나. 다음 질문! 뭐 즐겨보는 유튜버 있어요? 난 없어 딱히. 저는 되게 많아요. 무서운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돌비의 공포 라디오를 되게 즐겨보고 있고요.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보고 왜냐면 아침에 그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에 그걸 들으면서 출근을 하죠. 진짜 강추. 돌비 공포 라디오 강추. 서로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이 뭔가요? 하나, 둘, 셋! 다시 해. 희진님이 인스타 셀카팁을 알려주세요. 입술 필러 맞으신 건가요?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하나씩 추천. 뽀뽀하자마라는. 뭐 뽀뽀?